덥다쳐. 완전 이제 겨울이 아니라도 겨울이 왔습니다.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. 아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. 제 영상이 늦게 올라오더라도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요거 요 고리 요걸로 한번 튜닝을 튜닝이라면 다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아주 소소한 다이입니다. 요걸로 뭘 할까요? 궁금하시죠? 자 그럼 렛츠 고 시작. 덥구나. 이번에 진짜 콜로라도 CR2 오브로 렉 있잖아요. 저걸 한번 다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게 큰 다이는 아니고 이게 간단한 요 고리 요거 요걸 이용해서 이걸 저게 구멍에 다 박아서 한번 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4인치 튜닝 하면서 하나 둘 꾸미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뭐 완성이 됐죠. 뭐 루프탑 텐트 올렸고 CR2 렉 달았고 4인치 업 했고 휠 타이어 갈았고 이외에 또 윈치나 뭐 다양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아 그 끝까지 다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. 막 지금 콜로라도 구매하셔가지고 요즘 아주 잘 팔린다는데 막 순정 타는 분도 계실 거고 뭐 2인치나 간단한 세미 튜닝 하면 계실 텐데 막 그 튜닝 하신 분들은 제 4인치 튜닝 차량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제 개인적으로 이 4인치를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저도 제 영상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인치 했다가 4인치 했잖아요. 그 뭐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싸이 처음부터 이 4인치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댓글이나 DM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4인치 했을 때 승차감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물론 저도 처음에 4인치 하기 전에 아, 난 진짜 4인치 갔는데 승차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? 그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. 걱정만 했는데 4인치 가도 승차감 분명히 나빠지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만족하면 탈 수 있고 우선 디자인부터도 뽀대가 나기 때문에 공도에서 시선 집중이 되고 그 승차감도 그렇게 막 하드하거나 묵직하지가 않아요. 특히 승차감은 요 타이어가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BF 글리치 타이어 착용했는데 요게 굳이 오프 반 공도 데일리 반 용이기 때문에 승차감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. 그 4인치 할 때 승차감 걱정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4인치로 한 방에 가시길 바랍니다. 진짜 이 콜로라도는 이 4인치를 위해 태어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이상 올리면 항상 얘기했죠. 너무 좀 오버되고 보통 6인치 뭐 5.5인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4인치가 딱 적당하고 높이 좋고 너무 오버되지 않은 스펙으로 딱 아주 강추드립니다. 우선 오늘 착장은 제 밀터리 느낌으로 코디를 했거든요. 요거 뭐 이전 영상 보셔서 아시죠? 요거 협찬 PPL 광고 협찬 받은 건데 사이즈 딱 좋고 이런 밀터리 느낌 감성이 아주 굿입니다. 오버캐스트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품을 이렇게 하나 또 구해왔어요. 요거 요걸로 저 CR2 오브로렉 있잖아요. 또 요걸로 저 CR2 오브로렉 있잖아요. 저기다 레그 구멍에 많이 있는데 저기다 요걸 한번 다 껴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 스타일도 이쁜데 요걸 부착해서 더 약간 좀 러프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저도 이거 끼는 거 몰랐는데 제 이전 영상에 그 울산에서 4인치 튜닝 하시는 그 구독자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 차 보니까 저 CR2 렉에 이 구멍에 이걸 다 박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거거든요. 요거 연거 교리 이게 저 CR2 렉에 박아서 저 같은 경우는 닫지 어닝이 있으니까 어닝 끈을 여기다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작용하는데 이걸 더 많이 껴서 약간 익스테리어 효과를 좀 줄여가거든요. 물론 뭐 크게 티는 안 나겠지만 우리 또 튜닝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에 또 민감하잖아요. 뭐 보시면은 돌려서 보시면 총 요거랑 보이나? 요거랑 와샤 두 개 그리고 요것도 들어갑니다. 이게 볼트랑 이게 껴가지고 전에 그 오브로 갔을 때 제가 갖고 온 영상 봤을 거예요. 요거를 CR2에게 하나 둘 끼는 거죠.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우선 두 개 달려 있죠.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하나하나 다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닝을 펴서 일로 어닝 끈을 고정시킨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약간 렉을 더 터프한 모습으로 익스테리어 효과도 있거든요. 껴볼게요. CR2 렉 그 다신 분들은 한번 제거 참고하시고
아마 여러분들 골이 다 끼시면 더 멋진 콜로라도가 되겠죠. 그 겨울 엄청 추워졌네. 손 시려. 아, 장갑 하나 사야겠는데. 보면 여기 구멍 있거든요. 원래 뒤에 여기로 그 스패너로 쪼여줘야 되는데 정해 손으로 그냥 쪼여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손으로 다 붙이고 나중에 그 스패너로 다시 한번 쪼여주는 게 좋습니다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드디어 보시면 이 구멍에 있는데 골이 다 박았거든요.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개, 한쪽 면에 총 아홉 개가 들어갑니다. 저쪽 면도 이제 껴볼게요. 잘 못 꼈다. 이 워셔가 밖에 나와야 되는데 저 워셔가 밖에 안 나오게 다 그냥 박아버렸어. 아씨, 이 워셔 한 개를 요거 한 개로 요걸로 구멍을 막아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돼야지. 아, 역시 와샤가 밖으로 보여야 되는구나. 깜빡했습니다. 아, 저기 다시 수정해야겠네. 여기 와샤 있는데 여기는 다시 뺐다가 다시 수정해야겠어. 수정. Sometimes I get so mad, there's no control in me. My thoughts get so bad, I'm like, I might grab a bat, I don't know. My wrath, my blood boils over like, oh God, here goes.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.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't let go,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. So have you ever?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혹시 느낌이 틀리죠?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달아가지고 더 레게의 느낌을 더 멋있게 볼 수가 있는 것. 이쪽도 다 완성했습니다. 레일 재단 다 했습니다. 요게 뭐냐면 다음엔 요거 다 해볼 거거든요. 요게 봐도 그 아이캠퍼 어넥스 있잖아. 어넥스 위에 보면은 고리 부분에 이 레일을 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넥스를 연결부를 체결해서 이런 공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다음에 다이를 할 예정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보시면 이 부분에 어넥스를 끼는 거거든요. 이거 저번 영상에서 봤을 텐데 레일이 있으면 그냥 끼면 되는데 레일이 없어요.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이거는 크게라고. 그러니까. 근데 현재 아이캠퍼는 어넥스가 이 레일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고리를 걸고 이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. 그걸 바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레일을 달아서 아주 밀폐되어 있게 로 딱 장착을 하는 거죠.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나중에 제가 다른 거 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아이캠퍼 어넥스 다이 레일 다이. 드디어 오브로 CR2랙 아주 소소한 간단한 다이를 완성을 했습니다. 우선 제 차는 하나하나 꾸미는 거는 영상으로 다 만들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제 차에 하나 뭐 기스가 나더라도 기스 나는 거 하나 다 찍고 하나하나 튜닝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다 해봤는데 영상 꼭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앞으로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